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시간에 지금 11시 조금 안 된 시간인데요. 좀 전까지 이렇게 지금 바닥 보시면 젖어 있죠. 이 소나기가 왔어요. 한 10분, 어제와 비슷하게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소나기가 정말 바르륵 쏟아지고 이렇게 지금 햇살이 와 지금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 햇볕. 요즘에는 진짜 이런 날씨 때문에 달과이들 굉장히 내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앞쪽에는 제가 그 모기장으로 차광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쪽 면하고 그리고 요 앞에 면하고 요쪽 면하고 지금 모기장 얼렁 쳐주고 내려가려고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와 짜자잔 날씨 너무 좋아요. 아 쌩얼인데 얼굴 다 탈 것 같습니다. 네 모기장 차광 구경 해주고요. 그리고 얼른 밑에 내려가서 네, 샤워를 찬물로 한번 네, 땀을 씻어내고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어요. 와 좀 날씨가 정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더운데 이렇게 화창한 날씨는 또 덩달아 기분도 좋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매미 소리와 함께 와 이래서 또 옥상이 덥지만은 너무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차광이 되도록 이 차광이 되는 부분과 네,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천차만별,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바람도 약간 살랑살랑 불어주고 있고,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비가 왔다면 안 믿으시겠죠? 좀 전에. 어제도 이랬습니다. 날씨가. 여기 전용 자리에 제가 앉아서, 요렇게, 와, 이게 묘한 게 있네요. 정말. 여기 지금 앞쪽은 제가 좀 지저분하지만, 뚫어놨어요. 이 오후 시간이 되면, 여기는 그늘이 자동으로 지기 때문에 여기 부분과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찾아가 있어요. 모기장 딱 두 겹이고 조금 햇살이 강하다 싶은 데는 아마 세 겹, 네 겹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쳐주고 그리고 창아이들 있는 쪽에는 요거는 아마 두 겹이에요.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햇살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도 네 겹으로 아마 찾아가 있을 겁니다. 바람이 산들산들 네, 불 때는 요 차광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렇게 통풍도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 겨울에는 요거 비닐가림막 해줍니다. 또 댓글이 달리셔가지고 네, 저의 영상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모르시죠? 이 옥상에 한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고 또 질문이 한 두어 번 정도 달리시길래 요거 비닐가림막 해줍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처음에 몇 번 시행착오를 했는데요. 한 바퀴 둘러줍니다. 전부 다.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밑에 조금만 그 틈새 바람을 막아주면요. 생각보다 그 온풍기를 그렇게 많이 안 돌려도 네, 되더라고요. 작년에 그 전기료가 한 5만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틈새 그 공략을 잘 하시면 네. 또 네, 가정 경제에도 살짝 도움이 됩니다. 와, 네, 시원합니다. 이렇게. 그, 한겨울에는요, 비닐 가림막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정말 아늑한, 네, 저만의 공간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더워도, 네, 여름이 될 때는 요 차광막 밑에 들어오면 또 뭔가 모르게, 네, 커피 한 잔 들고 와서 앉아있으면요, 네, 저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네, 묘하게, 재미나요. 재미가 조금 있죠. 물론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차광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그 후끈한 바람은 조금 네 한 낮이다 보니까 최고 더울 때예요. 지금 올라온 시간이 11시부터 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간대에요. 후끈한 열기는 있지만 사실은 이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주고 있고 또 저희 지역은 위쪽은 계속 지금 비가 온다고 하셔서 힘들어서 많이 그렇게 하시던데 저희 지역도 네 토요일날 일요일날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약간 뭐 정말 무른 입장도 무른 입장이지만 이 차광이 좀 잘 해주다 보니까 이 차광이 또 안 되면 아이들 굉장히 힘들어 할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마음으로 차광을 지금 단단히 해주고 있는데 이 차광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얼큰이가 되어서 싱그러운 모습, 네, 풋풋하게 풍성하게 커주는 모습, 그런 모습은 또 좋은데요. 또 심각하게 웃자람이 보이는 아이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는 가을이 되면 또 예쁘게 잘 달구면 된다고 하지만 그 가을이 되어도 그 달구어져 가는 과정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네, 옷자락을 최대한 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게 통풍입니다. 통풍. 그리고 또 무릎으로부터 아이들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 네, 그렇게 하는데요. 일단 또 오늘도 옥상 다육 아이들 굉장히 덥지만은 또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앉아 있네요. 시무야마 콜로라타라는 조아이가 자구를 떼어버릴까 고민을 조금 하고 있다가 지금 저렇게 놔둔 상태인데요. 자구로 인해서 수영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네, 현실입니다. 그 워아인이도 저렇게 나오면 네, 커팅을 해서 개체수 번식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시무야마 콜로나타도 폭풍성장을 해서 커팅을 해줘서 네, 말려서 네, 개체수 번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쁘죠? 이 햇빛이 아이들 얼굴이 반짝반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이한 아이 요아이 입장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요아이 원종 방울복랑금 이렇게 살짝만 그리고 입장이 약간 변이끼가 있어갖고 두 개로 붙었죠. 약간 귀여운 것 같아요. 하트 모양이. 예쁘죠? 정말, 네. 중간중간에 그 오는 소나기로 아이들이 습기라고 해도 8월달이다 되다 보니까 충분히, 네. 약간 그 습이 공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이 뭐 웃자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원종 방울복랑금이고요. 요거 독특해요. 하트. 네, 사랑을 보냅니다. 네, 요 아이가 레몬 노즈 금이에요. 하엽도 많이 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도, 네, 약간 옷자람이 보이지만은, 꽃대도, 네, 잘라준다고 하면서도, 요 꽃대마저도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와, 이 폭풍 옷자람, 네. 그리고 단의 여왕은 좀 전에 제가, 물을 네, 한 컵 주고 왔어요.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3일 전부터 축 처져 있었는데 소나기가 간간이 와서 수분 공기 중에 습도로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이렇게 고기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네, 물 한 바가지죠. 네, 한 컵으로 조금 둘러줬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한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빳빳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세니 금입니다. 야곱세니 금 굉장히 풍성해졌죠. 와 옆에 양지는 완전히 하엽이 서가 있어서 가을이 되면 보여드릴게요. 엉망이에요. 이 아이가 풍성하고 이 차각망 밑에서 색감은 네 약간은 빠졌지만은 약간은 아니죠 다 빠졌지만은 그래도 네 풍성해서 보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초록이 네 핑크 악무예요. 네 이 아이 폭풍 옷자람 폭풍 성장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벌레 곤충들이 쉬어가고 있네요. 네,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네, 다육이한테 해만 안 끼치면 멋있죠. 근데 지금 요게 수영이요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왜냐하면 약간 옷자람이 있어서 가지가 이렇게 뻗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데 지금 이게 이렇게 보시면요 정말 네, 고목나무처럼 여기 가지가 우자란다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조금 멋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만 그렇겠죠? 그리고 이 박하장이요. 와 이게 소나기로 인해서 이거 입장이 약간 힘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보기 좋은데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이 아이가 염자 네 금입니다. 골드 색감으로 물이 들면서요. 그 입장 끝으로는 또 빨갛게 물이 들어가서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이 아이들은 네, 옷자람을 보여주진 않고 저 옆에 꽃피는 염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뭐죠? 자구 이게 나오는 거예요. 꼬물꼬물하게 지금 작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네, 가을이 되면 물론 색감은 예쁘겠지만 이렇게 풍성하게 번식해주면 요 아이들 지금 환경이 자기한테 맞다라는 게 네,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멋지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청법사예요. 청법사가 그 꽃대 많이 물어서 많이 제거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 청법사가 여기는 색감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작은 아이지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거 한 바퀴 둘렀어요. 요 아이가 나중에
도태되지 않고 다 성장을 해주면 엄청나게 풍성하게 바뀔 것 같은데, 그 머드 아이는 도태가 되어야 나머지 아이들이 잘 펴줄 것 같아요. 정말 한 바퀴 둘렀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치의 틈도 없이 빽빽하게 둘렀는지. 와,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묘미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청법사 꽃피는 염자 보고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뵐 수도 있고. 꽃피는 염자 어디 갔죠? 여기 여기. 와, 이 아이도 네, 이렇게 가지가 뻗쳐 나와서 꼬불꼬불한 작은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와. 그리고 이 러블리 로즈, 이 약간의 황당함. 아, 네, 웃습니다. 이거 보실까요? 밑에 정말 지저분하죠? 야, 이 웃자람 보세요. 아, 가을에 멋지게 분갈이를 해주면 되지만 하엽 제거해주고, 열화 현상도 겪고 있고, 살짝은 내 색감도 올리고 있고, 이게 이제 하루 중에 여러 가지 날씨를 보여주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색감을 들여줬다가 또 더워서 열화 현상이 나왔다가 또 햇빛이 너무 없고 비가 많이 오니까 웃자랐다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내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도 러블리 로즈인데 최근에 분갈이 해준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약간 색감이 뿌리 없는 아이, 지금 약간 뿌리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공중뿌리가 저 정도로 나왔으면은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색감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면요, 다양한 또 현상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